오늘은 출생 후 3일의 모습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이것은 출생 후 3일째 되는 날은 아기가 엄마 자궁 속에서 있던 쭈그러지고 구부리고 있던 몸이 다 펴지는 날로서 이때 보면 그 윗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라서 수녀또를 보기 위해서는 3일째 봐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다분히 후학들을 위한 것입니다. 훗날 누군가가 공부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3일째 모습을 보고 또 성견이 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도록 올리는 영상입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모든 포유류가 그렇듯이 뱃속에서 공룡시대의 모습까지 타고나서 변화하듯 3일째가 되면 자기 자신이 성장했을 때의 모습이 아니고 윗대에 들어간 조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윗대에 보면 윗대에 무슨 개가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고 이해하시기도 힘들며 경험이 없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우리는 그 아기가 누구 닮았는지 감도 못 잡지만 할머니들은 보자마자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삼촌 닮았네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외하고 두 번째, 아기를 봤을 때 모색이 있습니다. 엄마가 황구인데 아빠가 백구인데 백구가 두 마리, 황구가 한 마리, 제구가 한 마리, 그리고 먹구가 한 마리 나왔죠. 사람들은 백구는 다 똑같은 백구라고 생각을 하고 먹구는 다 똑같은 먹구라고 생각을 하며 황구는 또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새끼를 낳았을 때 새끼들의 모색만 제대로 봐도 이것이 순혈인지 즉 토종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믹스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구를 설명드리면 백구는 모두 백구로 보이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모두 다섯 가지 정도 종류의 백구가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뭐 도미넌트 블랙이라고 불리는 백구가 있을 것이고요. 유멜라닌이라고 불리는 검은색 그 유전자에 희석된 백구가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피오멜라닌이 희석된 백구가 있으며 알비노라 불리는 알바니즘이 전부 또는 일부된 백구가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리세시브 블랙진이라고 해서 먹구의 열성 먹구인 백구가 있습니다. 먹구 또한 마찬가지고 황구 또한 마찬가지며 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의 눈에는 정확하게 구별되어 보이고 그 구분을 통해서 이것이 순종인지 아니면 다른 외래견의 믹스가 들어간 개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의 기본 모색은 원래 흑색입니다. 흑색이고 두 번째 기본 모색은 황색입니다. 하지만 황색을 기본 모색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흑색 기본 모색을 지배하는 유멜라닌을 희석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색깔로 변이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모색이 나타나기 때문에 개의 기본 모색을 흑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흑색 모색을 희석시키는 유전자가 들어가면 이 흑색 모색이 푸르스름한 빛이나 회색빛이나 이런 색으로 변화가 됩니다. 또 이 흑색 모색을 희석시키면서 피오멜라닌을 활성화시키는 유전자가 들어가면 바로 황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백구인 아빠와 황구인 엄마 사이에서 먹구가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백구가 태어난 것도 당연한 일이고 먹구의 희석판인 제구가 태어난 것도 당연한 일이며 황구가 나오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말하는 제구는 보통 일반인들이 말하는 여러가지 색이 섞이고 잡스러운 그런 제구가 아니고 순수한 회색빛의 제구를 말합니다. 저는 이 회색빛의 아이를 제구라고 정의하지 황색털에 온갖 색이 다 들어가는 애들을 제구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먹구에 흐려진 모색이 제구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아이들을 보시면 또한 가지 특징이 엄마가 양발을 신은 모습이 있죠. 그리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하얀 가슴털을 갖고 있고 양발을 신고 있습니다. 이것은 루키즘이라고 불리는 유전자 현상으로서 우리나라 토종견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진돗개 조상으로 알려진 티베탄 마스티프인 경우에는 이 가슴에 하얀 털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하얀 심장을 가졌다, 용사의 심장을 가졌다고 부르며 가슴에 하얀 털이 없으면 티베탄 마스티프가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 후에인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로 하얀 가슴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하얀 가슴털을 가진 아이들에서는 당연히 양발을 신은 아이가 나옵니다. 또한 양발을 신은 아이는 이 모색 분포 유전자의 변이를 가지고 있는 아이로서 다른 모색의 부활에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양발 신은 아이는 도태 대상입니다. 또한 이런 아이들은 보통 4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굉장히 못난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그 아이 역시 도태 대상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둥이에 검은 마스크를 가진 아이들. 이것은 E로커스의 대문자 E에 소문자 M 자성을 붙인 유전자인데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입니다. 이건 역시 진도에서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도태 대상이죠. 지금 보여주는 아이는 백구 암컷입니다. 기본적으로 순혈도를 볼때 두상과의 비례와 주둥이의 비례, 주둥이의 굵기를 보시는데 일반적으로 특히 진도 특연유가 들어간 갓난아기를 보시면 저 주둥이의 굵기가 거의 머리만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윗대의 모습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믹스로 판단합니다. 귀 자세는 다른 글에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눈보다 밑쪽에서 귀뿌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또한 지금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보실 수 없지만 성견이 되었을 때는 귀의 위치가 낮지만 그래서 두상의 옆에 붙은 듯 보이지만 귀 밑변의 중심선과 귀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직선을 내리그은 다음에 그것을 수평으로 내렸을 때 얼굴에 뺨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뺨에 미치지 못하고 뺨 밖으로 지나가는 아이는 역시 저는 믹스로 판단합니다. 넓은 두상이 유행하면서 귀폭이 넓은 애가 유행하면서 그런 매달린 귀를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볼줄 몰라서 외국 브리더들 사이에서는 그런 매달린 귀는 실격 대상입니다. 역시 약간 솟은 눈두덩이와 이마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잘생겼네요. 마치 누군가 말했던 그리고 이쁨하고 비슷한 멘트인데, 순혈인 아이들을 보는 기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이 영상이 훗날 누군가가 아이들을 강아지 고르는 것을 배우고 싶을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저는 이 아이들이 자란 모습을 다 올릴 것이기 때문에 비교해 보면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수 있게 될 것이고, 전 그것을 남겨서 제 뒤를 이은 어떤 브리더에게 강아지 보는 눈을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지금 아랑이가 베개한테 으르렁거리죠? 건들지 말라고. 우리 아랑이는 저런 점이 있습니다. 베개도 지금 모성애가 발동되는 상태라서 강아지를 참 이뻐합니다. 사실은 강아지를 보는 것은 거의 1mm 차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참 힘듭니다. 이때 1mm가 성견의 2, 3cm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미세한 차이를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나머지 영상은 즐겨주시고요. 이따 꿀팁 부분에 다시 한번 나레이션을 듣겠습니다. 피부에나 잘림면이나 주름이나 전체 몸의 비례를 보면 순놈이 것은 암놈보다 약간 길죠, 이 시기에는 순놈이. 근데 아마 자라면 좀더 황구에 가까운 백구가 될 거예요. 모색상에서 특이한 부분 전혀 안 보이고요. 단지 털이 약간 암놈보다 짧네요. 요건 이제 자라면서 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모색 분포나 다른 거에서 다른 로커스
변이로 코스가 안 보여. 어이구 애썼어. 가자. 가자 우리 애기. 야, 야. 지금 이 강아지는 생후 3일입니다. 서양의 모든 책에 보면 개의 청각은 생후 10일이 넘어야 발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베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브리딩을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오던 것도 옳지 않고 서양의 과학을 일정 부분 신뢰하고 차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그것을 모두 우리 개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오류가 생겨납니다. 우리 개는 우리 개들만의 독특한 유전 전달 양식이 있고 독특한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양의 지식으로 모두 재단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일 수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후학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니만 해도 영국 치과협회에서 세계 최초로 사랑니를 무조건 발치해야 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죠. 지금 영국에서는 사랑니 뽑지 말라고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의 현실입니다. 하물며 수천 년간 내려온 우리 토종견에 대한 지식은 서양의 과학으로 재단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하나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아고티라는 거거든요. 아고티라는 게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두 가지 물감이 있습니다. 유멜라닌과 피오멜라닌이라는 물감이 있습니다. 유멜라닌이라는 물감은 검은색이고 이것을 흐리게 만드는 유전자가 있고 또 이것을 억제하면서 황색을 발현시키는 피오멜라닌이라는 그 유전자가 있습니다. 아고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처음에는 유멜라닌이 생성되고 두 번째는 피오멜라닌이 생성되다가 마지막에는 이것마저 억제돼서 아무것도 생성되지 않는 백색이 나오는, 다시 말하면 우리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머리카락에 이렇게 마디마디 줄이 생기는 거죠. 한 머리카락에 세 가지 색깔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브리딩에서는 아고티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야생 포유류에 있는 색이라고 해서 와일드 타입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아고티는 야생 토끼하고 생쥐 또 많은 야생 포유류에서 갖고 있는데 물론 늑대도 갖고 있죠. 이것을 갖고 있는 이유는 위장 때문입니다. 이 털이 위장이 잘 되고 마치 죽은 풀의 사이에 있으면 구별이 안 되죠. 개에게도 이 아고티는 발생하지만 대부분 품종에서는 굉장히 드물고요. 일반적으로는 늑대에게서 직접적으로 온다라고 서양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개에서, 진돗개에서는 이 아고티가 기본입니다. 물론 백구나 먹구에서는 나오기가 힘들죠. 물론 그것도 아는 사람은 보면 압니다. 이것이 백구나 먹구라 할지라도 아고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거는 별개로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황구나 다른 개에서는 우리 진돗개라면 이 아고티가 존재합니다. 가장 긴 겉털에 세 가지 색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아고티는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우리 진돗개가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특징이고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야생동물 포유류에도 다 이 아고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황구나 이런 데서 나오는 브린들이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소에도 칙소라고 해서 있었죠. 개에서도 빗당받은 개라고 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유전적으로는 뭐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초창기 모델에서는 그 검은 줄 부분이나 그 어떤 줄 부분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흐리고 있다가 덥고 뭐 이런 불규칙한 모양으로 약간의 흔적이 남는 정도가 바로 빗당맞은 개고 칙소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개량되고 개량되면서 이쁜 무늬, 가지런하고 일정한 패턴을 가진 무늬로 바뀌는 과정은 굉장히 긴 브리딩과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야생 늑대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림들, 야생 늑대에서 보이지 않는 블랙탄이라 불리는 모색,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선택과 계량에 의한 굉장한 긴 시간에 걸친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페아파 카스 엄마한테 가겠다고?